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4일 먹방. 2017년 4월 4일. 아, 나 지금 근데 손이 이거 화장품을 만져서 좀 더러운데. 자, 큰일 났네요. 아, 이거 좀 더럽거든? 근데 큰일 났어, 얘들아, 이거. 자, 이거 가격은 이제 삼겹살 도시락인데 저도 처음 시켜 먹어봐요. 일단은 밥 하나, 밥 하나. 그리고 찌개가 이렇게 오네요. 김치찌개 하나. 그리고 쌈이 있고요. 쌈 하나고요. 닷랜덤님 별풍선 108개. 닷랜덤님 우리 아이고 108개를. 야, 우리 랜덤님 고맙습니다. 우리 108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랜덤님께서 아유 또 108개 고맙습니다. 야, 밥값 주시네. 아유, 랜덤, 아유, 랜덤 형님 고맙습니다. 아유, 108개 감사합니다. 아유, BJ분이세요? 어, 아니야. 어그로 끌지 마. 하여간,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예요, 팡이님? 자, 일단은, 우리, 비타민이 우리 팽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삼겹살의 양을 보고 제가 가격을 얘기해 줄게요. 비타민님 우리 팽가이 고맙습니다. 야, 한번 삼겹살의 양을 한번 보고. 자, 일단은 김치찌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김치찌개 보이시죠? 어, 냄새 기가 막히고. 랜덤님께서 충전 더 하고 오신다고요? 아유, 아유. 랜덤님, 아우, 108개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뭐, 충전을 또, 아유, 아유, 진짜 뭐. 랜덤님! 올해는 안 기다립니다. 5분 드릴게요. 장난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랜덤님. 어휴. 아니, 비? 아, 농담이에요, 농담. 예, 농담이에요. 자. 그리고 밥을 좀 열고. 와, 요게 일단은 요런 식으로 돼 있네. 되게 귀여워, 박스가. 뭐 싱싱해요. 네, 보시면 싱싱합니다. 윤기 돋고요. 자, 이게 그거고. 마늘과 깻잎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마늘과 깻잎은 여기 안에. 우리 인간님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걸 추천창을 어디다 놔야 되냐? 자, 우리 스위치 봤습니다. 여기다 놔야겠다. 우리 제아라카님 우리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가격은 일단 삼겹살의 양을 보고 네,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 우리 시청자 우리 2300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아,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을 못했죠.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지각을 잘하지만 요렇게 뭐 삭발 이런 거 걸려 있을 때는 한 번도 늦은 적 없습니다. 그날 잠이 안 오면 밤을 새서라도 방송합니다, 저는. 자, 술 받았습니다. 늦어야 재미있는데 뭘 모르네. 나 이게 재미 없어도 돼요, 임마 새끼야 임마. 아, 재미 없어도 돼. 팡이님 저기 있는 고추 팡이님 건가요? 이거요? 네, 제 거죠. 제가 시켰으니까. 아, 우리 선샤인님 우리 10개로 팽가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프리카TV 팡이요님의 방송이 별별 랭킹에 억수로 받는 방송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겹살 양을 한번 볼게요. 자, 가격 말씀드릴게요. 가격 13,500원. 근데 가격이 13,500원이고요. 자, 우리 스위치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네. 근데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라서. 근데 13,500원이면은 근데 삼겹살이 좀 두꺼운 삼겹살이긴 해요. 두꺼운 삼겹이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 상추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고기 먹을 때는 넥스님 별풍선 넥스님 10개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넥슨 본사 찾아가는 컨텐츠 하자. 여러분 이 상추에 싸 먹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이니까 뭐 싸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저는 고기를 먹을 때 항상 고기만 먹는 걸 좋아해요. 별풍선 300개. 야 메르게님께서 우리 또 300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 메르겐 우리 메르겐님께서 형 어제 보고 싶었다고 300개를 아이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우 아유 메르겐님 고맙습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제가 일단 손이 지금 안 씻어가지고 장갑을 좀 껴가지고 자 이렇게 파 이거 파 올리고요. 자 마늘 네, 마늘 그리고 마늘에는 무조건 또 이렇게 쌈장이 들어가야 돼요. 아우 근데 이게 그냥 고기만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 사실 싸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이게 고기만 먹는 게 맛있어요. 어 맛있네. 이게 고기만 먹는 게 좋은 게 그 고기에 육즙 있죠. 아닙니다. 마늘 5개 있습니다. 마늘 5개. 고기가 정확히 몇 개인지 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먹은 것까지 13개. 야 근데 13,500원이야 이거. 근데 배달 인건비랑 뭐 찌개도 오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메르겐님 별풍선 형미안 이제 밥 먹어. 메르겐님 아이고 여러분 화나웃이란 건 뼈가 절대로 안 씹힙니다. 그냥 씹히는 물론 씹히는 오돌뼈가 아니야. 존나 따뜻해요. 아유 메르기님 300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메르기님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우리 메르기님 진짜 고맙습니다. 600개 주셨어요. 아유 밥값 다 벌었네 게이득 그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 사먹는 건 좋아해요. 깻잎이 진짜 맛있어요. 와 파인이 왜 김치찌개인데 김치가 없냐고? 김치 있잖아요. 있잖아요. 형 개 돼지같이 생겼어요. 그냥 돼지 맞아. 살쪄가지고. 돼지같이 생긴 게 아니고. 자 슬슬 봤습니다. 아니 어제 제 멘탈에 큰 충격이 왔어요. 방송을 어제 못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멘탈에 큰 충격이 와서 방송을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이님 에드벌룬 설정해주세요. 에드벌룬이 뭐예요? 얘들아 에드벌룬이 뭐야? 에드벌룬을 설정하라는데 이게 뭔 말이냐? 어? 야 명이나물 아니고 깻잎이라고. 깻잎 야 깻잎 3개 싫어하냐? 아니 어떻게 삼겹살을 먹는데 깻잎이 3개야? 뭔 에드벌룬이야? 뭐가? 이게 뭐야?
명이나물은 비싸요 가격이. 엄청 비싸지. 깻잎 맞다고. 아니 개새끼들 잠깐만요. 내가 분신이야? 명이나물 깻잎 구별도 못하게? 하남돼지집 같은데 가면은 명이나물 있잖아. 내가 붕신이냐고. 내가 나무라라고 구별 못하게 깻잎이라고. 뭐 자꾸 명이나물 드립이야. 아 붕신 맞다고? 자 이제 청양고추 같아요. 아니 깻잎이라고. 아니 깻잎 맞다니까. 뭔 소리야. 아니 깻잎은 절인 거예요. 근데 절인 깻잎. 절인 깻잎. 절인 깻잎. 형 왜 맨날 방송 시작 전에 먹는 거예요? 아 메이플 바로 안 하고 왜 맨날 먹방 하냐고?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그 옛날에도 그랬는데? 나 이거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메이플 하기 전에 항상 먹었어 저녁밥. 아 재활학가님 쪼르 다섯 개 고맙습니다. 또 재활학가님 우리 초대해서 되게 고맙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양 안 될 것 같은데요, 팡이님 그러시는데 저 살 뺄 거라 괜찮아요. 근데 살 뺄 거라서 괜찮습니다. 살 뺄 거라서. 그 여러분들 뭐 수금하려고 먹방한다 그러시는데 제 방송 먹방한다고 더 잘 터지는 거 아닌데요? 준호 사랑해님 사랑해 10개 고마워요. 10개 감사합니다. 황희님 항상 응원해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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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아 뼈가 존나 커. 아니 뼈가 여러분 안 씹히는 뼈야. 아 저도 알아요 노아님. 야 뼈가 씹히는 뼈가 아니에요. 제가 오돌뼈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뼈 섞인 거 되게 좋아해요. 씹는 맛이 있어서. 이거 씹어봤는데 안 씹혀. 근데 안 씹히더라고요. 팡이 형 오늘 지각했나요? 아니요 저 오늘 정확히 8시 47분에 방송했습니다. 아 맛있다. 여러분 근데 형님 삼겹살은 맛없는 집이 없어요. 뭔 지랄을 해도 맛있어요. 치킨이랑. 아 이건 인정해야 돼. 맛없는 집이 어딨냐. 존나 맛있어 그냥. 소연님 한 개 고맙습니다. 마팡님 어서와요. 얘 뼈가 안 씹히는 뼈라서
얘들아 신호등 치킨 아직도 파냐? 그거 졸라 별로던데. 예전에 그때 그 유행할 때 한번 먹방을 했는데 그때가 쿠티비 때 뭐 이딴 치킨이 다 있나 했어요. 치킨 가지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안 팔아요? 아 진짜 맛이 없어요. 하... 김치 아 김치찌개 진짜 얼큰하다. 차 팔고 이제 걸어 다니세요? 아니면 택시 타고 다녀요? 여기 방송실까지 기본 요금이에요. 아 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 요금 가까워서 걸어가면 한 30분 걸리는데 제가 걷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 걸어가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걸어다니기가 힘든 게요 방송 끝나고도 집에 갈 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토 나와요. 내가 거의 매일매일 방송하는데 아 진짜 그냥 차라리 기본요금 내고 하는 게 택시비 기본요금 내는 건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큐브 한 개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큐브를 몇백 개를 돌리는데 존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도 막 아깝지 않습니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어연히 말하면은 올때 3,200원 갈때 3,200원이니까 큐브 3개네요. 블랙 큐브 3개 하루에. 그럼 한 달에 90개인데 아 그렇게 그럼 한 달에 택시비 18만원 18만원에서 20만원 나오네요. 야 근데 삼겹살 양이 적다. 이게 삼겹살이 보니까 한 200g 여기 한 200g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600g 이게 최소 항상 먹던 게. 그리고 많이 먹을 때는 이제 1kg 에, 그 정도 먹어줘야 맛있는 거야. 원래 돼지가 아니라 다 남자들이라면 그렇게 먹지 않냐? 남자들끼리 고깃집 가면은 뷔페 막 털잖아. 아 여자들은 많이 안 먹는데 아 이거 또 고정관념이지. 물론 잘 드시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남자들끼리 친구들끼리 막 뷔페 가면 진짜 다 털어요 진짜. 1kg는 오바야. 아니 1kg 못 먹어요? 저는 삼겹살 좋아해요.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뉴턴님 1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삼겹살 일단은 먹을 때 오늘은 뭐 느끼한 게 졸라 늦게 와. 엄청 다 먹고 배부를 때 와. 오늘 뭐 하시나요? 뉴턴님 아 10개 고맙습니다. 그거 뭐 하는지 얘기했는데? 근데 치킨은 제가 맨날 싫다고 하잖아요. 저는 치킨 안 좋아해요. 누누이 말하지만 전 치킨 별로예요. 치킨은 하나 먹을 때는 맛있어요. 딱 한 번 먹을 때는 맛있고 두 번째부터는 진짜 맛없어요. 내가 그래서 치킨 안 좋아해요. 아니 그냥 느끼해요. 예, 저는 그래서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 먹을 땐 존나 맛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별로야. 내가 그래서 치킨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치킨 아 치느님 치느님 하는데 사람마다 그 느님 하는 거는 기준이 틀린 거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치킨 그냥 별로예요. 사람 스타일이니까. 다들 치킨 좋아하네. 저는 치킨 먹을 바에는 진짜 한식이 좋아요. 순두부찌개, 뭐 순댓국 그런 국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뭐 해장국 뭐 그런 거? 양치, 아씨 뭐 양치 깨끗한 척 하지 마 이 새끼야. 뭐 혼자 방송하는데 양치 드립이야.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하면 되지 인마 이 새끼야. 야 존나 내가 맨날 먹방하고 여러분 양치하고 올게요 안 걸릴걸? 대놓고 얘기해서 존나 안 걸릴걸? 맨날 양치 타임 있어 5분 동안 존나 귀찮아. 아 여러분 안 걸릴걸? 이거 혼자 방송하는데 뭐 양치 그냥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하면 되지. 그래 하루에 세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두 번 하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아 제가 양치가 이렇게요. 자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근데 집에서는 이제 아침밥을 먹잖아요. 아침밥 먹기 먹어요. 근데 아침밥 아침밥 먹고 나서는 바로 이제 가글은 해요. 근데 가글 하고 자기 전에 양치해요. 저는 집에 가글이 있는데 밥 먹고는 그냥 가글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양치.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나 이빨 완전 깨끗해. 충치 하나 없어요. 충치 하나 없어요. 나 와 이빨도 완전 고르게 잘랐는데. 자 여러분들 삼겹살 먹방 도시락 삼겹살 도시락 녹화를 종료합니다.